병영에서는 요즘 국방 매체 활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점심시간이면 국방 뉴스를 통해 지휘관부터 병사들까지 국방 관련 소식을 함께 접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일선 부대에서는 국방 뉴스를 어떻게 시청하고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김서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서리 기자. 네, 저는 작전사 최종병기 육군 203 특공여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부대에 위치한 식당인데요. 장병들이 지금 점심시간을 맞아서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길게 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장병들이 식사를 하면서 국방뉴스를 시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표정 굉장히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 부대는 매일 이 시간이면 국방뉴스를 항상 시청하도록 장려한다고 하는데요. 장병 한 분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식사하면서 국방뉴스 보시는 것 같은데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제가 국방뉴스를 평소에 굉장히 즐겨보고 있습니다. 이제 보도되는 내용이 굉장히 심도가 있고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다시 보기 프로그램이나 이제 시청자들, 장병들 간의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끼고 즐겨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와, 애청자분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부대는요, 지난 3월 20일 병영 생활관 전체를 북카페로 바꾸면서 선진 병영 문화를 이끈 모범부대로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부대 내 장병들에게 국방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요. 이 부대의 다양한 병영 생활과 훈련 등을 국방뉴스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대 대대장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듣기로 이 부대가 항상 국방뉴스를 시청하는 걸 장려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그러나요? 네, 국방뉴스 시청을 통해서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 실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국방 관련 최신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부대의 장병들의 생활상과 활약상을 간접적으로 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이 앞으로 군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대는 국방 뉴스 시청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뉴스 보시면서 특별히 인상 깊었던 점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국방뉴스에 바라는 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처럼 국방 관련 최신 정보에 대해서 우리 장병들의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03 특공여단은 이 작전사 최종 병기로서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가 방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 병영 문화 선도와 그리고 적과사와 압승할 수 있는 최정의 특공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부대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계기로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현장에서 직접 국방뉴스에 바라는 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는 야전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국방뉴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육군 203 특공여단에서 김설이었습니다.